앉아서 공연하는 사람 쳤다. 끝나가던 그때 관객들이 몰리는 바람에 넘어지는 사람들 속에서 혜연 씨까지 밀리고 말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박수 부탁드릴게요. 어머나 어머나. 잠깐 새에 상처가 부어오르기 시작하는데요. 찔렸어 지금. 아 고맙습니다. 뭐야 오늘 찍혀가지고. 괜찮아요. 맨 마지막에 사람들이 걱정할까 싶어 괜찮다는 말로 안심을 시키는데요. 오른쪽에. 아 여기요? 네. 혜연 씨 정말 괜찮은 걸까요? 삐끗했어. 아까 넘어지면서 그래. 25년 무대 인생 숱한 돌발 상황에서 의연해지는 법도 배웠습니다. 괜찮아요. 여기 는 처음이요. 어? 아, 괜찮아요? 괜찮아. 아니야. 겹질려서 그렇지. 오늘 저기 하면 괜찮아. 나가세요. 많이 다쳤으면 어떡하면 돼요. 많이 다쳤어. 잘 올라가세요. 어쩔 수 없어. 국민이 하다 보니까. 딱 그 다행히 노래가 딱 끝난 다음에 그렇게 됐잖아요. 그래서 아,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아프죠. 아, 괜찮아. 이 정도는 뭐 늘상 다치는 일인데 뭐 이렇게 이게 풀어야 되는 거죠. 뭐 사실은 그렇게 되죠. 출산 2주 전까지 무대에 서더니 출산 2주 만에 다시 무대에 나타나 우리를 놀라게 했던 그녀. 걱정하지 마십시오. 그녀의 만삭 열창에 사람들은 걱정 반 놀라운 반의 시선을 보냈습니다. 거의 9개월 때까지, 거의 만삭 때까지 노래를 했어요. 그랬더니 정말 그 무대에 서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했고 아이에게 아 내가 정말 시간을 내서 태교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인데 무대에서 노래를 하는 게 아 내 아이한테 태교가 되는구나. 그리고 저희 아이가 너무 건강하게 지금까지 4명의 아이가 저희 무대에서 엄마의 노래를 듣고 정말 건강하게 태어나 지금까지 응급실 한번 가본 적도 없을 정도로.